녹두백숙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토종닭으로 녹두백숙 영상을 만들었었는데요. 다 완성해서 꺼내다가 부서져서 모양이 흐트러졌거든요. 그래서 이쁘지 않아서 오늘 다시 녹두백숙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토종닭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꼭 마트 가면은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삼계탕 재료로 만들어진 다 들어있는 제품을 사서요. 이렇게 넣고요. 미리 끓일게요. 20분 푹 끓여서 닭을 넣고 또 다시 한 50분에서 1시간 푹 끓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삼계탕 그 재료 속에요. 은행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깨서 알맹이만 넣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깨겠습니다. 이렇게 알맹이만 깨서요. 같이 국물에 넣을게요. 혹시 은행 알 들어있는 거 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찹쌀을 2인 가족 기준으로 종이컵 1컵, 자, 4인 가족이면 종이컵 2컵이면 아주 넉넉하고 많아요. 자, 쌀을 먼저 씻었어요. 이런 자루에다가 쌀을 넣겠습니다. 요거는 밥솥에 따로 밥을 하셔서 말아 드셔도 돼요. 오늘 저처럼 같이 넣어 끓이셔도 되고요. 녹두백숙이니까 녹두를 넣는데요. 껍질 제거한 녹두 사셔도 되고요. 껍질이 들어가도 먹는 데는 크게 지장 없거든요. 여기다가 반 컵을 넣고요. 녹두 한 컵 중에, 자, 이렇게 반 컵은요, 이대로 그냥 한 번만 헹궈서, 이거는 국물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통 녹두 괜찮아요. 통째로 들어가 있어도 툭툭 터져서 그냥 보기 좋거든요. 왜 포장돼서 나오는 생닭이거든요. 저희 동네 마트의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기름 떼내고 이렇게 잘 익으라고 칼집도 넣어주시고요. 저는 장 보면서 한눈판 사이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속에 밥이 안 들어갑니다. 씻으실 때는 요 사이에 갈비뼈와 뼈 사이에 있죠. 내장이 아직 많이 들어있고 피 덩어리 같은 것도 들어있거든요. 저런 거를 손으로 빡빡 긁어서 씻어주시면 돼요. 까뒀던 은행도 넣고요. 대추도 이렇게 조금 칼집을 내서 잘라서 넣겠습니다. 마늘, 저는 냉동이고요. 생마늘 있으면 생마늘 넣으셔도 되고, 저는 종이컵 한 컵 냉동으로 넣고요. 저는 통마늘 없으시면 다진 마늘도 괜찮습니다. 있으시면 하여튼 뚝 두 스푼 넣으시면 돼요. 반 컵 정도를 같이 국물에 넣고 끓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리가 복잡해서 좀 건져낼게요. 한 시간 끓었으니까 좀 건져내겠습니다. 자리가 넉넉하시면 같이 끓이시는데요. 자리가 복잡할 때는 이걸 좀 끓였습니다. 씻어두었던 쌀 자루를 넣을게요. 이렇게. 근데 이 밥은요 한 15분만 끓이시고 건져내셔야 됩니다. 너무 오래 두시면 커지거든요. 이렇게 뚜껑을 덮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넘칠 수 있으니까 살짝 제껴 놓을게요. 지금 이제 한 15분 지나서요. 이제 밥은 건져내겠습니다. 밥도 약간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해서 한 10분만 더 끓일게요. 밥은 자리가 비었으니까 아까 뺐던 걸 또 다시 넣을게요. 총 닭이 지금 한 50분 정도 끓였거든요. 그러면 푹 물렀을 것 같아서 이제 한번 건져내고요. 또 배추 같은 것도 좀 건져내시고. 다 됐습니다. 깔끔하게 하시고 싶으면요. 이런 거는 이제 걸러내시는 게 더 좋아요. 자, 이런 거는 보기 좋으니까 몇 개만 넣어놓을게요. 한 번 더 데워서 상에 올리시면 돼요. 아까 밥 미리 내놨던 거는 밥이 아주 적당하게 익었거든요. 소금 이렇게 녹두백숙입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